안녕하세요. 웃음 가득한 공간을 창조하는 웃음 건축입니다. 백년산 힌스테이프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 소개하면서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전체적인 공간을 검정색 계열과 화이트 계열로만 디자인을 해서 전체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조금 전에 현관 부분 같이 봤고요. 이번엔 거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을 사용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같이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할 때는 화이트 안에서도 유백색, 미백색, 순백색 같은 백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블랙 같은 경우도 블랙 안에서도 색깔이 낮아지는 차콜, 딥그레이 같은 검정색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거는 완전 검정색, 완전 흰색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톤이 조금씩 다운된 색깔들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톤 앤 매너를 맞춰줬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체 화이트 도배지 같은 거나 화이트 천정지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천정에서 내려오는 조명에 의해서 공간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전구의 색상 중에는 보통 주광색, 주백색, 병구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되게 보편적으로 있는데요. 보통 주광색이 그 순수한 화이트 색깔에 좀 가까운데 그게 이제 광원 색깔이 한 6000K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 6000K처럼 너무 새 하얀 것보다는 그 색깔 자체가 한 5700 정도 다운시키는 5700K 정도 되는 전구의 색상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그 어떤 화이트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통 연색성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 기존에 있던 색깔의 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구를 사용을 해서 벽체의 느낌은 그 화이트의 그 순수한 느낌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느낌을 살린다고 했을 때는 전구에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면은 완전 저녁에 촬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외부의 빛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내부에 있는 전구 색깔로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은 지금 보여지는 그대로가 정말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 할 때는 전구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의 이 바닥 부분을 보시면요.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바마루의 K 시리즈 모던 차콜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노바마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장폭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간에 깔려있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고, 그 디자인적으로도 블랙 느낌을 바닥에서 딱 연출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에서 그 세련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닥은 또 마루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천정을 보면요.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하다 보면은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심심할 수가 있는데 그 심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명과 좌측, 우측으로 다 전체적으로 벽에서 흘러내리는 코니스 조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좀 더 돋보이게 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블랙 앤 화이트 공간을 연출할 때 실은 이 선과 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 공간은 비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쪽 벽면은 이제 기존에 거실에 있던 이미지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일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 철거를 하고 보다시피 이제 목공 작업을 해서 벽체 형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출입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남방, 왼쪽으로 이제 중간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과감히 막고 출입구를 우측 좌측으로 다 막 바꾸는 굉장히 획기적인 또 평면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 부분에서 이 정면부가 깨끗하게 면이 정리되게끔 해주는 것을 좀 포인트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선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정리됐냐면 보통 천정 같은 경우는 무몰디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천정에 몰딩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30mm 평몰딩을 디자인해서 최대한 꼭 필요한 걸레바지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눈에 안 띄게끔 계획을 했고, 벽체에는 되도록 특별한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선과 면이 정리되게끔 디자인한 것이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거실 파트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실은 전체적인 공간에 균형감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거실에서 정한 마감재가 거실, 안방, 차침실 두 개는 보통 다 연결되기 때문에 거실에서 지켰던 이 몇 가지 규칙들만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방들에서도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을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거실 파트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고 바로 뒤에 있는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